사무엘상 21장 8절에서 15절까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를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느니라. 아멘. 의진아. 의진아.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계속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도망. 오늘도 역시 다윗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으면서 왕이 될 만한 뭐 힘을 기른다거나 뭐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학식을 늘린다거나 뭐 교양을 배운다거나 뭐 정치적인 어떤 스킬을 배운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윗은 지금 계속 내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번 20장에서 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다윗은 가족을 떠나고 또 늘 이렇게 곁에서 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었던 힘이 되어주었던 든든한 친구이자 형인 요나단과도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를 이별을 이제 하게 되죠.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 모두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죠. 사울이 분명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요나단도 확인하고 다윗도 제대로 확인하고서 이제 뭐 요나단도 다윗을 도저히 이제 지켜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다윗도 요나단을 통해서 지킴 받을 수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되어서 이제 서로 이제 언약만을 굳게 맺고 서로의 이제 존재와 생애와 이런 모든 것들 다 건 어떤 언약에 근거한 사랑만을 이제 서로 맹세하고서 서로를 하나님께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가피하게 이제 이별을 하게 되죠. 그렇게 서로를 보내면서도 서로와 이제 헤어지게 되면서도 두 사람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서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신실하시며 전능하셔서 그가 하신 약속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하셔서 반드시 지키신다 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다시 곧 세워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슬픔을 뒤로한 채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막 엉엉 울면서 가슴 아픈 이별을 이제 하고 나서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은 오늘, 좀 방황을 합니다. 방황. 정신을 못 차리는 일들을 합니다. 다윗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엄청난 굴욕까지 맛보게 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오시면서, 굴욕 한 번쯤 맛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굴욕. 가장 굴욕적인 경험을 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살다 이것까지 해봤다.
해당할 때 이것까지 해봤다. 살기 위해서 내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이것까지 해봤다. 부끄러움 무릅쓰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아니 더 창피해지기 싫어서 내가 이것까지 해봤다 라는 것들이 뭐 있으실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세월을 어느 정도 보내신 분들은 좀 더 있으실 테고 청년들은 뭐 그래도 각자 나름대로 다 있겠죠. 저도 두어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뭐 4년 전의 일이고 그리고 가장 또 뚜렷하게 또 기억 남는 것들은 뭐냐면 군대에서 이등병 때 일이죠. 그때가 아주 아주 진하게 남아 있어요. 그때 뭐 이등병이니까 태어나서 그런 대접은 처음 받아보죠. 20살 간 넘어서 이제 그때까지 경험해본 그 정말 굴욕적인 경험 이렇게 막 진하게 남을 수밖에 없죠. 순식간에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순식간에 놀림을 받고 놀림감이 되고 뭘 하든지 간에 어리버리하다고 핀잔을 받고 고문관 취급을 받아서 그 전까지는 내가 막 성도님들한테 칭찬받고 막 내가 뭐 말썽 비운 것도 없는데 군대 가니까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하면서 막 그러고 그래서 엄청난 굴욕을 맛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구역을 경험하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그때 심정이 어떤가요? 보통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드시면서도 또 이제 하늘을 보죠. 하나님 뭐 하시나? 날 사랑하신다면서 날 이렇게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때 이제 그 감정 그때 그 심정들을 이렇게 잘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 아마 이 말씀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은혜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 떠돌이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어디를 갔을까요? 21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노비라는 곳을 갔습니다. 노브는 성막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성막이 있던 곳. 거길 왜 갔을까요? 성막이 있던 그곳을 왜 갔을까요? 성경에는 뭐 이렇게 명확하게 왜 갔다 딱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정황상 문맥을 따져보고 정황상을 따져보면 한 두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윗이 지금 노비라는 곳에 가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죠? 제사장 아이멜렉을 만나고 있죠. 왜 제사장을 만나러 갔을까를 생각해보면 제사장에게 영적인 어떤 자문을 받으러 갔을 수 있겠죠. 제사장은 그 옷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어떤 돌덩어리가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어떤 그런 점을 친 것과 좀 비슷한 식의 어떤 그런 도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일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뭐 무슨 도움이었던 간에 도움을 받으러 간 거겠죠. 그죠? 무슨 도움이든 간에. 우리 교회도 보면 가끔 이렇게 노숙자분들이나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좀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가끔 오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자주 오진 않지만 제가 올 때마다 가끔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 목사님 자주 보실 것 같아요. 왜 오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이니까 도움을 주겠지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다윗도 이제 다른 곳은 몰라도 이제 성막에서 제사장은 날 도와주겠지 하는 심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모든 국민들이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다알 법한 유명한 다윗이니까 자기의 신분은 뭐 숨기지 못할 테고 자기가 이제 온 이유와 명분은 이제 다윗이 숨깁니다. 뻥을 치는 거죠.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나는 지금 왕의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 온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단순히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만 그런 거짓말을 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본래 성품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이 사실을 다윗이 사울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왔다고 한 정확한 사실을 알고서 나중에 사울에게 발각됐으면, 뭐예요? 제사장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공범이. 모르고 도와주는 건 알고 도와주는 건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 악함을 고스란히 제사장에게 고자질을 하고 싶지도 아마 않았을 겁니다. 뭐 어느 하나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차라리 모르겠다, 이제 모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뭘 요구하냐면 3절에 보시죠. 아, 3절에 보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셔서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떡 다섯 덩이나 먹을 걸좀 주십시오. 그러자 이제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러니까 제사장 수중에 뭐 아무 뭐 먹을 게 없고 평범한 떡도 없고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떡이 뭐냐면 진설병을 말하는데요. 진설병이 뭔가요? 진설병이란 이렇게 성막에 그리고 이제 제사를 본격적으로 드리는 그 성소에 상이 있어요. 떡상이라고 하는 그 상에다가 밀가루, 요만한 밀가루 된 호떡같이 생긴 그런 떡을 놓는 곳이었어요. 놓는 그 떡이에요. 그 떡이 이제 12개를 놓아두는데 그 12개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놓아둠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주신다. 라는 상징으로 둔 떡이에요. 그거를 이제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새 걸로 갈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표현대로 물려낸 떡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렇게 쓰고 교체한 떡, 이제 제사장 자기가 먹을 떡이 있다. 그거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떡이었어요. 그게 이제 율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도 준 거예요? 다윗에게도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이 상황, 이게 바로 이게 율법을 어긴 걸까요? 다윗이 지금 율법을 어긴 이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율법이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죄를 지은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보이기에. 의외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변호합니다. 다윗을 변호합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꼽아 놓으시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배가 하도 고파서 이삭을 밀밭 사이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은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고소를 제자들을 고소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쟤네들 이제 율법 어겼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율법이 어긋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을 잘라 먹은 일들이 추수하는 방식과 거의 흡사해요. 추수하는 곡식을 걷어들이는 추수하는 것과 거의 노동의 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간주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예를 들어서 변호하시는 겁니다. 답변하시는 거죠. 그것은 죄가 아니다. 다윗이 한 것도 죄가 아니었다. 너희들도 알지 않냐?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왜냐면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가 무슨 소리일까요? 뭘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소를 하는 건데 왜 자비를 말하고 왜 제사를 언급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허락하신 분이 자신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 율법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알려주신 거예요. 율법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규칙과 규율로서 또 그런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규율과 규칙으로 규칙의 형태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 명령하고 있죠. 하지만 다만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껍데기를 그 명분을 그 형식을 지켜냄으로써 지키는 것이 아니다. 마치 하나님 나 했어요. 나 그거 했어요. 하고 확인받는 어떤 공로의 성격, 공로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결국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지킴, 그런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 율법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죄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다윗이 생명이 위태할 순간에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설병을 먹은 것도, 그리고 제사장이 그 떡을 준 것도 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떡 주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엄격하게는 율법이 정한 도리가 있지만 그것을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초월하여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그것에 다윗이 그것을 진설병 먹은 것에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런데 이때 예상 밖에 시급할 만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본문 사무엘상 2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7절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어떤 상황인가요? 그 성막에 누가 있었다고요? 마침 사울의 신하, 사울의 신하인 도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도엑이 왜 있었는가 하는 것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그가 에돔 사람이잖아요. 에돔 사람이면 이방 사람인데,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자손인데, 그가 이제 개종해서 어떤 성결 의식을 위해서 온 경우일 수도 있고, 개종을 위해서 올 수도 있고, 혹은 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서원을 했거나, 아니면 뭐 병이 들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성막에 와 있는 거죠. 다윗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사울이 알게 된건 시간 문제라고 이제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급해지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한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네. 왕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급해서 무기가 없는데 혹시 창이나 칼이 없느냐 라고 이제 묻는 거죠. 무기를 찾는 거예요, 무기를. 무기를 찾는다는 뭐예요? 도액을 딱 보고 겁을 먹은 거죠. 자기 신변이 위태한 상황이 닥친 것임을 알고. 다윗답지 않은 거죠. 다윗답지 않은 거. 왜 다윗답지 않습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그죠? 그 순수하던, 어린 그 믿음의 순수하던 시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이 지금 성막, 거기만큼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했던 그곳에서 불쑥 도액, 사울의 편인 도액이 딱 있는 것을 보고, 그 작자가 눈앞에 딱 등장을 하고 뜻밖의 상황이 딱 연출되니까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고 멘붕이 와서 본래 자신이 필요 없다고 여겼던 칼과 창을 찾습니다. 맨손으로는 안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참으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이렇게 다윗은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를 보호할 무기를 시급하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무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무기를 어디서 찾고 있어요? 저 거룩한 곳 성막에서 찾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서 무기를 찾는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있었습니다. 그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행히도 뭐가 있었어요? 성막에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었잖아요. 그것을 성막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주 흡족하게 여깁니다. 아, 이거면 되겠다. 우리말로, 요즘 말로 득템한 거죠, 득템. 그걸 받아가지고서 이제 허둥지둥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10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누군가 하면, 우선 가드는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의, 이스라엘 대적인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블레셋은 조금 통치 방식이 남달랐는데, 좀 특이했는데, 블레셋 통으로 왕이 한 명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섯 개의 도시를 나눠서 그 도시마다 왕이 있었어요. 그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바로 가드인 거예요. 블레셋의 한 도시. 가드왕.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아기스인 거죠. 즉,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블레셋으로. 성막에서까지, 자기가 안심했었던 성막에서까지 자기 위치가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에 머물 수가 없겠다. 여기서는 답이 없겠다. 더 멀리 사울이 찾을 수 없는, 사울이 근접할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버리고 이민을 가는 이제 상황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더 이상 한국에 살 수 없겠다.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지옥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지옥 같다 해서 이제 헬조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은 내가 이제 발 디딜 곳, 숨을 곳이 없겠다. 내가 살 수 없다. 헬 이스라엘이다. 뭐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갑니다. 바보죠. 바보. 한창 이렇게 싸우고 있는 대적의 국가잖아요. 한창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싸우고 있는 대적 국가잖아요. 적국이잖아요. 게다가 가드는 다윗과 특별한 인연, 악연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어떤 악연이 있었냐면 다윗이 아주 멋지게 무찔렀던 장수 골리앗이 살던 곳이 바로 가드였어요. 가드 출신의 장수가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원수지간이잖아요. 원수지간. 다윗이 지금 갖고 있는 칼도 골리앗의 칼이죠. 다윗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막 쪼는 거죠. 상황이 이제 막 쪼는 거죠. 다윗이 만약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더라면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딱 보면서 뭘 생각했어야 될까요? 그 골리앗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내가 그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무엇의 힘으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깨달았어야 됩니다. 제정신이었다면. 그런데 다윗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의지한 거예요? 무기를 의지하고 또 이방 나라 블레셋을 의지한 거죠. 이방을 의지한 내가 사울과 원수관계에 있는 상태니까 나를 블레셋이 나를 자기네 편으로 맞을 수도 있겠다. 살려둘 가치가 나한테 있겠지. 하고 나름의 판단을 한 거겠죠. 하지만 다윗은 제대로 붙잡힙니다. 붙잡혀요. 예상과 다르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 붙잡혀 갔는데 신하들이 불란데에 부채질을 합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예상대로 일이 되지 않아요. 11절을 보시죠. 11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라 그런 거죠? 신하들이 왕실 저자는 사울보다 큰 자입니다. 사울보다 더 셉니다. 저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왕한테 고자질 하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신하들이 막 얘기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12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지금 뭐한 거예요?
분위기를 다 보아하니까 얘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큰일이 나겠다 싶은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잘못하면 내가 죽임 당하겠다. 저들이 나를 뭘로 아는구나? 왕으로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요? 미친 채 합니다. 대문짝에 막 낙서를 하듯이 막 그적거리고 침을 지르지 수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친 가끔 지하철에서도 가끔 조금 이렇게 좀 그러신 분들이 좀 있는데 대충 그런 연상들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희한한 미치광이 노릇. 이게 다윗의 지혜였을까요? 이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절묘한 지혜였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행동을 지혜라고 발휘하고 싶었을까요? 지혜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한나라의 영웅이잖아요, 다윗은. 한나라의 왕과 거의 대접을, 백성들에게 대접받고 있었던 영웅이나 다름없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미친놈 취급받는 게 그게 지혜인가요? 아니죠. 다윗은 본래 블레셋 앞에서 어땠나요? 당당했죠.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거룩한 우린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나서지 않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싸움에 뛰어들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골리앗을 물매 한 방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그리고 뭐 블레셋과의 계속 이제 내내 블레셋과 전투에서 내내 승리하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건가요? 다윗이 지금 한순간에 미친놈 흉내낼 수밖에 없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나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자기가 바라던 시나리오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참한 지경에 놓였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다 어긋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굴욕이죠, 굴욕. 멍청하고 바보짓한 거죠. 그런데 결국 다윗의 이 미친 채한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아기스가 다윗을 쫓아보냅니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아기스가 이제 혐오스러웠겠죠. 우리도 이제 가끔 조금 이상하신 분들 보면 조금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잖아요. 그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아기스도 다윗을 보면서 뭐야? 미치광이를 자주 본것 같아요.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사를 데려왔냐?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또 굳이 죽일 필요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전투력이 전혀 뭐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덕분에 다윗은 그곳에서 쫓겨나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돼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21장의 말씀의 내용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내 다윗이 그냥 도망다니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에게서 어떤 훌륭한 어떤 뭐, 막 본받을 만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나 어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해설자의 어떤 평가나 어떤 진단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점은 이것이니라. 이렇게 뭐 설명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다윗을 되게 좋아하고 다윗을 이렇게 영웅시하는 그런 분들은 다윗이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고 블레셋으로 막 몸을 피하고 또막 미친 채 하고 이런 모습이 어떤 신앙상의 정당함으로 혹은 다윗에게 지혜로움으로 총명함으로 이렇게 과대평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껏 다윗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삶 자체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다윗의 과거 순수했던 모습, 어찌 보면 뭐 감당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했었던 그 신앙 고백과 지금 이렇게 막 조여오는
발디딜 틈 없이 막 조여오는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의 이 다윗의 신앙, 이 모습을 딱 비교해 보면 지금 다윗은 매우 다급하고 막 불안정해서 매우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안전과 안위와 그리고 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먹을 것을 찾고 또 칼과 창을 찾았습니다. 또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러 갔죠? 블레셋, 적국인 이방 나라 대적의 왕에게서 보호를 받으려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져보니 다윗의 계획은 뭐 그럴 만도 했습니다. 뭐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법했습니다. 또 다윗이 그렇게 하면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고 굴욕만, 비참함만 맛보게 되고 말았습니다. 뭐 이렇게 먹을 걸 찾는 것 자체가,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위기와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하려 하는가? 자신이 처한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걸까? 다윗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왜 다윗의 이 걸음을 가만히 놔두고 계시는가? 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두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 떼고 계신 것인가? 다윗을 아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디 네 마음대로 혼자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모진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 몰라라, 너 마음대로 해봐, 너 혼자 해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두시는 거죠? 시편 56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6편. 시편 56편. 딱 위에 보면 시편 이 시의 제목이 있죠. 시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달 따라 요나델 여김을 맞춘 노래. 이건 이제 어떤 노래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역시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지금 이 상황에 지은 시예요. 잡히고 나서 지은 시. 우리 한 절씩,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권한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율법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하나님 주께서 계시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님에게 맡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시를 보니까 어떠신가요? 다윗의 그때 마음, 그때 심정이
그리고 그때 이제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 이제껏 어떤 상태였는지 잘 봐보십시오. 지금 이 고백하기 직전 상황을 유추해보세요. 블레셋에게 잡힌 이 상황까지, 이 상황까지, 이 시를 쓰기 직전까지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지금껏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기분,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했잖아요. 다른 것을. 두렵기 때문에 칼과 창을 의지했고, 두렵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 블레셋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하지만 잡혔죠. 근데 잡히고 나니까 이제 깨달은 겁니다. 잡히고 나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피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이제 다시 누구를 의지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20편에서? 그렇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찬송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날 지키실 것이다. 날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기도와 이 고백을 통하여 스스로 다독이고 스스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걸 배운 겁니다. 배운 거예요. 막다른 길에서, 벼랑 끝에서 그렇게 내가 바보 짓을 하고 보니까 나도 나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가. 내가 이 위기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나의 무기로 삼고 있는가. 무엇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무엇으로 나의 길을 삼고 있는가? 도망갈 곳이 없는 현실, 피할 곳이 없는 현실, 낭떠러지 같은 이 현실에서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다윗은 이 순간 연약해진 자신의 믿음과 조급하고 어리석었던 이 결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미친 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이 굴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가 처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의지하고 계세요? 솔직하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는 교회 나오는 것보다 그냥 지인들 만나는 게 더 좋고, 그냥 지인들하고 만나서 그냥 수다 떠는 게 그냥 제가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말씀 듣고 말씀 보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친구 만나서 수다 좀 떨고 좋은 영화 한 편 보는 게 훨씬 저한테 더 유익한 것 같아요. 혹은 저는 도무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도무지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해당 사항 있으십니까? 더 구체적인 예를 언급할 수 있지만 혹시 찔림을 받아서 상처가 되실까봐 예를 드지 않겠습니다. 저도 사람이지라 알죠. 여러분이 느끼시는 경험하신 것 저도 다 알죠. 이 부분에서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다윗처럼 방황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가끔 신앙의 방황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시다가 어떤 신앙의 갈등 때문에, 혹은 가치관의 어떤 충돌 때문에, 혹은 자기 프라이드를 위해서 이렇게 할 일이 많아서 교회에 나올 필요를 못 느끼시고 헤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하나님, 빡세게 다뤄주십시오. 나 죽겠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하면 기쁘게 환영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찾는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어 나를 찾는다면 내가 기꺼이 한 걸음에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조금 뻥 보태서 합니다. 예, 그대로 알아두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이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방황하지 않으면 철이 들지 않잖아요. 주변에 방황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꺼이 다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만 그렇게 만들어 가실까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런 존재와 인격과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 존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러한 자가 되는 그런 존재와 인격과 삶으로 바꿔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라고요. 그래서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성령께서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을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어디다 한눈 팔고 있어요?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제가 뭔가요, 이건?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왕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이죠. 자, 우리 기니까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이 지금 미친 차다가 쫓겨나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잖아요. 굴욕을 맛보고 비참함을 맛보았는데 오히려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지? 이러지 않고 찬송하고 있어요. 왜요? 자신의 두려움과 연약함과 못남은 비록 부끄러울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드왕 앞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거구나. 그래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날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였구나.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죠. 8절에 누구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다윗이 맛본 이 굴욕, 이 굴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합력하여, 협력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선을 이루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쓰시면 안 돼요.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모든 경우와 사건들을 다 동원하여서 선을 이루신, 우리를 바꾸신다고요. 이게 바로 다윗을 향한 섭리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깊고 넓고 높고 풍성한 지혜로 다윗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뭐 기분 좋은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제서야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는 현실, 그리고 막막함, 그리고 굴욕을 맛보는 순간에도 아니 평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무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여러분을 가르치시며 만지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십시오. 느껴보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찾아보십시오. 두드려보십시오.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 겁니다. 두려움이 들 수 있죠. 사람이 연약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다윗처럼 지배되어서 엉뚱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무엇으로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윗처럼 찬송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시는 순간, 깨달으시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굴욕일지라도. 다윗처럼 궁지로 몰아가셔야 정신을 차리실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의 말씀 하나만 찾고 그 말씀으로 마지막 권면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11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하나님 안에서만 허락된 거룩한 영광과 승리와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묶으셨습니까? 우리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적인지 야군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걸려고 합니다. 그것의 결과는 굴욕일 뿐이죠. 비참한 뿐입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 알기를 더욱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매 순간 두려움을 맛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간증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